시작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시간이 지나면 다 추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추억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좋아요. 마 교수님부터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예. 좋아요. 아, 여러분, 추억. 우리 추억에 관하니까 내가 추억에 대한 시한 소절을 써왔습니다. 야, 직접 지으셨어요? 예. 야, 직접 박수 부탁드릴게요. 다작시. 잊을 수 있다면 기억이요. 잊을 수 없다면 추억이다. 야. 제게도 잊지 못할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오, 예, 그러세요? 정말 잊지 못할 사랑이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아이고야. 지켜만 봐야 했던, 쭉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야 했던, 아, 안타깝네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 너무 좋았던 그런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냥 계속 바라만 봤습니다, 멀리서. 됐어, 됐어. 하지 마세요. 아이, 진짜. 장난만 치고. 사랑했지만, 그댈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다가설 수 없네. 다가설 수 없어. 하지 마세요. 다가서면 그 순간부터 범죄야. 안 돼. 하지 마. 딱 거기까지 가도 보는 것만은 좋아. 하지 마. 다가서면 범죄. 이거 치워. 이거 치워. 멀리서 널 보았을 때 다른 걸로 볼 거야. 잠시만, 앉아요. 장난만 치고 말이에요. 사실 말이죠, 오늘이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하는 마지막 수업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눈 다 감아볼래요? 예. 그간 선생님과 함께 했었던 기억들이 즐거운 추억이 아니었다라고 생각되는 친구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예. 그냥 생각대로 손 들면 돼요. 손 들어보세요. 경환이 손 내리고. 끼고 있는데 아 미치겠네. 거저머 정말 추억이라 하면은 군대 가기 전날 여자친구랑 눈물의 첫 키스가 생각이 납니다. 여자친구 참 이뻤습니다. 키가 177에 얼굴은 막 조망만하고 내 머리 빡빡 뒷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막 나도 모르게 막 벽에 밀어붙이고 막 키스 키스 그냥 쫙. 낭만적이다. 키스 키스. 아니, 내가 네가 막 키가 조그만데 키가 좀 모자라지 않니? 까치발 들고 있는데 종아리에 근육 잡히면서 여자친구 턱에 키스 잘못 들어가고 있는데 아따 쌤 진짜 막 미안해요. 키스 좀 합시다. 아 미안해요. 아무튼 간 내가 이 까치발 들고 까치발 들고 들고 여자친구한테 마음이 없는 말 좀 했습니다. 미숙아, 추억이란 말이다. 멋있다. 이별이 남긴 선물이란 말이 있다. 우리 엄마 추억으로 남기자. 오빠 기다리지 마라. 그리고 이거는 니하고 나하고 처음이자 마지막 작별의 키스다. 딱 이 순간에, 이 순간에, 밤하늘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여자친구 얼굴을 막 싹 감싸는데, 와. 너무 멋지다. 얼굴에 나방 달라붙고 있는데. 나방 가루 떨어지면서 여자친구 이마빡에 펄 들어가고 있는데 미치는 거야. 그게 지나고 나니까 군대 가기 전에 좋은 추억이잖아. 선생님 지금 저하고 장난 똥 때립니까? 포인트 들어가고 있는데 선생님은 그 군대도 가지도 않았으면서 군대 얘기하고 뭐 선생님 군대 가봤습니까? 예? 아, 어이없네 진짜. 나도 군대 가고 있는데 머리 빡빡 밀고 훈련소 들어가고 있는데. 선생님 저 그러면은 들어가요 선생님. 그래 뭐 선생님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다 같이 노래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나 준비됐지? 네. 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집 떠나와 열차 타고 다 같이 훈련소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뭐야 뭘 또 다 따라해. 다 따라해. 됐어 들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저 네, 초코파이. 야. 면회 갈게. 이씨. 와, 다 공익이죠. 자, 들어가요. 예, 예. 자, 선생님! 제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어! 재벌 2세 연합회 회장 그건 얼마니? 얼마니 남이에요? 야! 여정도 이상해요. 아, 선생님 이번 주 주제 그 추억 하니까 갑자기 그 그분의 말씀이 떠올라요. 가는 날이 고와야 오는 돈이 많다. 아니 누가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아빠가. 뭐야? 왜 안 웃어? 다 웃었는데. 얘들 때문에 헷갈려. 어? 얘들 조용히 해봐. 어? 자, 오늘 짜온 거 해봐. 당황했어. 아이씨.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 추억하니까 갑자기 그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불러줬던 동요가 생각이 나네요. 네. 돈 덩어리가 우리 집에 있어. 아빠 돈, 엄마 돈, 내 돈. 아빠 돈은 4천억, 엄마 돈은 2천억. 내 돈은 돈을 합친 거 좀 있으면 물려받는다. 또 있어, 또 있어.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세상에서 돈 많은 게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따라와. 왜 그래? 안 다 웃는데 왜 그래? 누가 웃어? 박수만, 너만 웃어, 너만. 박수만 치는데 뭘 웃어? 아, 어? 웃긴데, 이거.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야, 야, 야 전승사자. 너 그리고 말이야 앞으로 나갈 때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 누가 그래? 우리 아빠! 나는 연말에 상 받겠어. 어이구. 자, 우리들 추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억. 그런데 말이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추억이 없는 사람이다. 아... 추억이 많은 사람은 부자예요.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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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 선생님 많이 만드세요. 예. 안녕. 한 번쯤 갖고 싶은 남자 자체 발광. 항상 후광이 따르는. 오. 오. 개그계의 아이언맨. 오늘도 역시 많은 여자들에게 사랑받는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좋아, 좋아요. 잠깐만 좋아요. 듣고 있었죠? 그래. 오늘도 역시 많은 여자분들에게 사랑받는 비법. 많은 여자분들은 엉덩이가 매력적인 남자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엉덩이가 예쁘게 보이는 운동을 가르쳐드릴게요. 먼저 엎드려서 엉덩이가 예쁘다 올리는 거야. 다리를 올리고요. 그리고 걸을 때도 그냥 걸을 걸으면 때도. 안 돼요. 다리를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들고 까치발 들고 이렇게 이렇게 야, 야,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바로 엉덩이 뻥이에요. 야, A컵 B컵도 있어요. 야, 이거는 그다했어. 이 정도 크기면 월드컵입니다. 야, 대한민국. 박수를 왜 치세요 그거를. 어쨌든 매력적인 제 엉덩이. 갖고 싶지 않아요? 아, 야, 안 갖고 싶어. 이것만 느껴, 이것만. 들어가. 야, 들어가. 아니, 도대체 말이죠. 추억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제대로 얘기한 사람이 없잖아. 이렇게 제대로 된 추억 얘기한 사람이 없어? 없긴 왜 없어? 뭐야? 안녕하세요. 요즘 남자의 트렌드 땡땡한 남자 땡구요. 야! 와우! 와우! 아니 근데 땡구 씨는 뭐 사랑에 관한 그런 재미난 뭐 즐거운 추억 있어요?
사랑에 대한 추억이 없긴 왜 없슈? 이슈! 이거 내가 미는 거요? 다들 미는 거 같이 있지만 예, 예, 잘 들어봐요. 예. 한 번은 지가 그 바닷가에서 일광욕을 딱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예쁜 여자가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오는 거요. 아 근데 나오니까 반이 물고기인 거요? 인어공주구나. 인어공주. 인어공주. 걔가 뭐 지가 뭐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은 뭐 인간이 막 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걔랑 사귀는데 참 즐거운 한때를 보냈슈. 야. 맨날 인어공주랑 바닷가에서 만나가지고 안고 막 뒹굴르는데. 야 너무 즐거웠겠다. 생선은 생선이요. 비린내가 비린내가 나기 시작하는데 나는 머리 깨지는 줄 알았어요. 어우 난 이렇게 생선과의 추억이 있는 놈이요. 아유, 아니 참. 즐거운 추억 뭐 없냐고요. 즐거운 추억이 없긴 왜 없슈. 이슈. 저기 뭐야 한 번은 지가 저기 마당에서 그 장작을 패고 있는데 아, 웬 제비 한 마리가 다리가 분질러져가지고 이렇게 막 쩔뚝쩔뚝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성스럽게 딱 치료를 해주니까 이 제비가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은혜를 꼭 갚겠다 그러면서 훨훨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박씨를 물어오죠. 세대가리는 세대가리요. 이놈이 아니 다음날 나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해준 기부스가 맞는데 이놈이 나를 생각 미치겠어. 알았어 들어가세요. 결국 없는 거네 뭐. 아유 정말 제대로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즐거운 추억 이렇게들 없어요. 선생님. 와 승희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오빠만 해주니 박수희예요. 야 너 오늘도 이 녀석아 선생님 마지막 수업인데 세윤이 칭찬하고 세윤이 얘기만 할 거야? 무슨 유세윤이에요. 세윤 오빠를 좋아했던 건 그냥 한때 추억에 불과해요. 오? 야 어떻게 된 거야? 어? 오늘부터는 권상우 오빠가 좋아졌어요. 야 그런데 이 녀석아 어? 너 지난번엔 정우성 오빠 좋다 그러더니 이번엔 권상우 오빠야? 어떻게 매일매일 바뀌어? 선생님 진짜 염치도 없다. 아니 내가 왜? 선생님도 여자 맨날 바꾸잖아요. 선생님 그 여자는 군대 갈 때 다 따라오면 한 트럭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 보고 있을 텐데 지금 방송으로. 어떻게 세윤이 형을 버리고 그럴 수가 있어? 이번엔 너 뭐 곤상우냐? 야 곤상우가 세윤이 형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데? 어? 우리 상우 오빠는 여자들이 다 환장하거든. 오. 야 우리 세윤이 형도 여자라면 환장하거든? 맞아, 맞아. 내가 알아. 맞아. 우리 상우 오빠는 최지우 김하늘이랑 영화도 같이 했어. 야 우리 세윤이 형도 강유미 신봉선이랑 코너 같이 했거든? 야 장동건 김태희랑도 친해. 장동민, 김대희랑도 친해. 오, 야. 아, 이 녀석들 말이야. 네? 어? 자, 오늘 말이죠. 추억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별로 뭐 이렇게 실속 있는 얘기는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지향합니다. 얼마 전 염색이 잘못 나와 빨간 구레나룻를 갖게 된 비운의 여성학자 박지선입니다. 추억! 여행 가면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헌데 우리 여자들 추억도 못 만들게 왜 MT를 못 가게 합니까? 음? 제 말이 틀리다고요?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대학교 때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하셔서 첫 MT 이후로는 MT를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즐거웠던 첫 MT 때를 회상하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 그때 너랑 버스 같이 아무도 안 타려고 그래서 버스 안 돼 따로 빌렸었다 이 년아. 그때 버스 운전도 네 아버지가 한 거야 그거 아니야. 그랬었군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절 위로해 주시며 제 편이 되며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도 졸업여행 때 아팠던 건 정말 효도한 거다. 그때 애들이 제주도 갔으니까 아버지 안 봤던 비행기 빌릴 뻔했다. 다행이네요. 하여튼 이제부터는 여자들도 자유롭게 여행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다들 여행 가요. 에? 에?
여행 갈 수 있어요? 그럼! 어, 나 아무나 못 간 데서 저 수학여행도 혼자 갔었는데 그 넓은 경주로 혼자 투어했는데 포크라마 가서 셀카 찍고 하여튼 여행 가게 해주세요. 아니 왜 나한테 저 여행 가고 싶어요. 아니, 아니, 말려 말려 얘들아 말려 말려 아니, 야 다 말려 얘 좀 말려 아, 여행 가게 말려 말려 여행 가게 해주세요. 네 여행 가게 해주세요. 네 여자한테서 손 쥐어! 야! 저 여행 가고 싶어요! 시끄러워! 여행 가고 싶다고요! 창피하지도 않아? 어? 가, 꺼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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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려! 어. 아무도 없는 곳으로 혼자 가버려! 외로워서 어떻게 살라고! 오빠, 곧 따라갈게. 어? 일본 잠깐만! 일본 가는 거잖아. 일본 가지 마요. 뭐? 일본 가지 마요. 왜? 어렵게 구한 건데. 아, 일본 가지 마요. 왜? 오빠가 일본 가면 배용준 온 줄 알고 난리 나니까. 바로 왜 그따구야? 청광 오빠! 너 귀여운 척 하는 거야? 귀여운 척 하지 마. 귀여운 척 아닌데. 귀여운 척 하지 마! 아닌데 그런 거. 안 그래도 귀여워 미치겠으니까! 끝나고 청소할 사람들은 청소 남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누가 끝이래? 아니 윤영빈 씨 요즘 안티팬 많이 모였죠? 아니 요즘 안티팬 모이는 게 좀 더뎌진 느낌이야. 어,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어. 우리 개통에서 이미 은퇴하셨지만 굉장히 그 존경받고 전설적인 인물이 있어. 오. 그 문희준 선생님. 어. 그분의 뒤를 잇기로 했다. 아니 어떻게? 오늘 내 가수 데뷔 앨범 나온다. 오. 그것도 락 밴드로. 오. 아니 근데 가수는 뭐 아무나요? 예, 가수는 좀 얼굴도 잘 생기고. 김건모는. 아니 그리고 발음이 굉장히 정확해야 돼. 아유미는 응? 후딱 갈게 후딱 갈게. 쌈쳐주지 않기를. 쌈쳐주지 않기를. 어쩔 거야. 아니 근데 이 방송 가수분들 굉장히 많이 보신다고. 예? 실수하시는 거야 당신. 그래 말 잘했어. 예. 어이 FT 아일랜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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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 아일랜드 또 해 또 하지 마. 안 돼. 어이 FT 아일랜드. 그 니들도 밴드라고 들었는데 악기에 코드도 안 꼽았는데 소리가 나. 와. 이거 완전 개그계의 박지선이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봐. FT 아일랜드 코드도 안 꼽았는데 소리 나. 박지선 대사도 안 했는데 그냥 빵 터져. 야 빵 터진다. 야.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앨범도 낼 거면서 어차피 앨범 낼 거 말이에요. 예? 많은 사랑 받으면 더 좋잖아요. 맞아. 윤도현 밴드처럼. 맞아. 설마. 누구? 윤도현 밴드. 누구? 윤도현 밴드. 아. 오 필승 거리에 동해 물가 백두산이. 이거 월드컵 없으면 뭐해 먹고 살았어? 야야 그럼 안 되지 지금. 와, 너... 김은국이 10년 동안 공들였는데 실속은 윤도현이가 다 챙겨. 야 어? 아니 가수분들 굉장히 많이 보신다고 저희 프로. 특히 나 오늘 에반 씨도 왔다고. 와, 에반. 어? 와. 에반 에반. 오. 자 자꾸 웅성이요 이거 봐봐. 너거 에반
너고 에반. 아, 미안. 어, 왜? 얜 도저히 누군지 모르겠다. 야, 여기 말잖아, 여기. 여기 말아, 괜찮아, 여기.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장난한 거야? 어? 오기 전에 인터넷에 에반 다 검색해보고 왔어. 어. 검색창에 에반 치니까 에반게리온. 에반 올마이티. 어. 첫눈 에반했어요. 어? 장난이야, 장난. 나 사실 에반 굉장히 팬이야. 어, 진짜? 에반 본명 유호성. 오. 1999년 클릭비의 보컬리스트로 데뷔. 야. 그때 당시에도 꽃미남 보컬로 소녀 팬들을 몰고 다녔고. 어? 2007년 1집 1집 남자도 어쩔 수 없다로 데뷔. 어. 못 외우겠어?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못 외우겠어. 아니 근데 오늘 오셨으니까 농담이야, 농담. 네. 사실 우리 에반 씨 어. 이번에 울어도 괜찮아 신곡으로 대박 예감 아니야 지금? 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노래 한번 좋다 좋다. 야, 좋다 너무 좋다. 좋다 좋다 직접 노래를 들어봐야지. 자, 자 노래를 자, 한번 자 좋다. 아니 너였어? 야, 농담. 자, 그러면 우리 에반 씨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좋다. 분위기, 분위기,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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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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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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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1, 2, 1, 2, 3, 4. 눈물이 나면 마음껏 울어도 야! 괜찮아. 너 개콘에서 뭐 하는 짓이야?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는